전기선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덴마크 머스크라인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% 줄었고,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. 독일 허파그로이드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% 감소했고,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우리나라 양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2분기 매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29%, 28% 급감했고,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됐습니다. 대만 에버그린과 양민도 전년 대비 14% 매출 감소를 기록했고,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영국 해운 컨설팅 기관 드류리는 선사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올해에만 5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KCG 뉴스 정지혜입니다.